재료로 도마를 세척해라. 아. 음식물이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칼보다도 먼저 닿는 곳이 도마거든요. 아. 그래서 제가 도마를 세척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면 일단은 이 굵은 소금 그리고 여기에는 레몬. 레몬.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? 기본적으로 물 세척은 기본적으로 하신 다음에 레몬으로 이렇게 쭉 짜줘요, 레몬즙을. 아, 여기 이제 사용했던 거는 이제 물로 한번 닦아내고 자, 레몬즙을 활용해서 이렇게 짜줘요. 이렇게 쭉 짜줘요. 짜준 다음에 이렇게 아, 이거... 레몬의 향이 느껴지죠, 지금.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촛불 소독이 좀 되는 거죠. 네네네. 예,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굵은 소금을, 예. 뿌려줘요. 예.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비벼주시는 거죠. 아, 그게 그건 거죠. 레몬의 산성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균을 하나 잡고, 그리고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서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빼내는. 예, 살균도 있고요. 또 얘는 히트는 뭐냐면 이 굵은 소금이 소금 자체에서 삼투압이 생겨서. 그래서 이 안에 예를 들면은 김치 국물이 배 나왔다든지 색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은 아무리 닦아도 이게 잘 안 지워지잖아요. 이 아이가 삼투압으로 빼내는 작업이 있어요. 색이 바뀌어요, 그러면? 예, 쭉 흡수하면서 색깔을 바로 빼줘요. 근데 오래 묵은 거는 사실 어렵고요.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주면은 세척을 맨날 할 수가 없잖아요. 몇 번에 한 번씩 뭐 이런 거 주기가 있어요? 예. 가끔씩이요. 가끔씩. 근데 진짜 저게 정답인 게 뭐 도마를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내가 목요일마다 하겠다 이건 사실 실상에서 안 되거든요. 네, 맞아요. 네, 그건 사실 맞아요. 네. 실리콘이나 다른 재질 뭐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하시는 분은 대부분 베이킹소다 거기에 이제 식초 섞어서 대부분 많이 활용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나무도마를 이렇게 세척해준다면 이거 깨끗해지죠? 완전 깨끗하죠. 깨끗해지고 저렇게 관리를 하잖아요. 나무도마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어요. 그래요? 진짜 오래. 그 완전 건조된 나무는 가구든 뭐든 일단 건조가 되는 거예요. 건조를 한 나무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도마 자체는 물에다 계속 적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완전 건조가 될 수 없는 제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항상 그늘에다가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자연 건조로 말려주는 게 좋아요.